집시카가 곧 나의 집.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진짜 집시맨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무슨 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집이에요, 집.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TV. 웬만한 집에 있는 거 다 있죠. 누가 그러던데 저 별명이 달팽이라고. 집을 그 업고 다닌다고 저보고 달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시카 생활 4년 차. 삶이 곧 여행인 솔로 집시맨의 자유분방 싱글라이프. 탁 트인 동해바다를 끼고 자리한 강원도 강릉시. 도로 위를 시원스레 달려나가는 버스 한 대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내부의 풍경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설마 이 버스가 오늘의 집시카인가요? 아, 제가 시외버스 운전기사라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고 제 집시카는 따로 있습니다. 시외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집시맨. 한번 운행을 나가면 2-3일간 밖에서 생활하는 일정인데요. 오늘은 며칠간의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퇴근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누가 집시맨 아니랄까봐 일이 끝나기 무섭게 여행 생각 중인데요. 퇴근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터미널 인근의 주차장. 외관부터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차량은 바로 평식시의 집시카입니다. 왔구나. 보자. 그런데 집시카에 웬 택배 상자들이 이렇게 많나요? 특별하게 뭐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시카에서 2차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는 집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숙식을 하고 휴가 때는 2차로 여행을 가고 말 그대로 여행 갈 때 집시카가 되는 거죠. 안에 없는 게 없죠.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세면대, TV. 웬만한 집에 있는 거 다 있죠. 각종 가전제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나름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만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간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유, 집 진짜. 나무 선반을 들어올리자 제 모습을 드러내는 개수대. 트럭 내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평식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안은 물론 식사를 준비할 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집보다 솔직히 더 편해요. 여기서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없는 게 없고 내 조금만 움직이면 손이 다 닿을 수 있으니까 생활하기는 의외로 더 편해요. 세안을 마치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만큼은 운전대를 잡는 평식 씨의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늘이 파랗다는 건 노을이 아름다운 건 눈물이 난다는 건 네가 그립다는 건 버스 운전할 때는 말 그대로 최우선이 승객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되게 예민하게 곤두서요. 운전하는 거는 힘든 건 내 한 가지지만 일단 마음가짐이 편하잖아요. 노선 아닌 곳으로 가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죠. 쳇바퀴 돌듯 정해진 노선만을 오가던 일상. 오늘만큼은 긴장감을 내려놓고 마음 내키는 곳으로 핸들을 돌려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이곳 고성군 시빌리 해변입니다. 이야, 날씨 오늘 죽으네. 이야,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고 참. 어우, 삭히네. 어우, 고백이도. 직업인 거라서 사람 많은 곳 솔직히 싫어요. 하루에 뭐 손님들을 한 수백 명을 만나다 보니까 쉴 때만큼은 마이 라이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조용한 거를 좀 좋아해요.
자, 이제 집을 저 볼까요?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는데요. 도착과 함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시카를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아우, 냄새. 공기를 한번 다 빼봅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실내 환기. 며칠간 꽉 닫아두었던 창문을 열고 집안 곳곳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데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아우, 어우, 죽인다. 좋으세요, 아버님? 예? 좋으세요. 아, 이마저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차는 내 집이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싶으면 한 잔 먹고 자다가 또 낚시도 하고 해보고 싶은 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 좋은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네. 잠시 잊고 있던 허기가 올라온 집시맨. 점심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밥솥을 꺼냅니다. 맨날 햇밥, 아, 즉석밥만 먹다가 여기 와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이라도 좀 한번 해 먹어보려고. 요거 요만큼이면 솔직히 많아요. 나 이 냄비밥 이런 거 잘 못해요. 쌀은 먼저 버. 요 정도? 자, 전원을 꺾고, 자, 보자. 치사. 밥을 안 쳤으니 이제 반찬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먹던, 아, 이거 기사 식당에서 가져온 거고. 어이구. 그런데 음식은 안 보이고 의문의 봉투들만 가득이네요. 혼자 사는 거를 저기 저 기사 식당 이모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반찬 조금 조금씩 이제 얻어오고,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이모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조금 조금씩 포장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시켜 먹고 남긴 배달 음식들도 여행에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아우, 다 시간. 족발은 저녁 술안주고 이건 뒀다가. 아이, 소고기가 있었구나. 상태는 아직 괜찮네. 얘부터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로 한번. 음식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맥주통은 왜 꺼내시는 거죠? 소고기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1인용 화로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도 만드는 거, 기왕이 만드는 거 예쁘게 좀 한번 해보아야지. 미션 클리어. 전기를 써야 되니까. 아이고, 삽이. 발전기를 돌리기 전에 오일을 한번 찍어보고. 아버님, 이게 발전기예요? 네. 이 발전기가 소형 승용차 한 대예요, 가격이. 이게 내 집이니까 집안에 전기가 의외로 많이 써요. 한 달 만에 기름을 넣어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전기세 3만 원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외 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기이다 보니 다른 어떤 부분보다 발전기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데요. 오늘처럼 공구를 사용하게 되는 날이면 그 노력이 빛을 발합니다. 한적한 해변에 울려 퍼지는 요란한 공구 소리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니면서 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집이에요, 집. 집이라고, 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쉴 때, 쉬는 날. 휴가가 길면은 멀리 가고, 아니면 동네에서 그 놀던 동네가 낫죠. 나중에 어르신도 이렇게 다니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집시맨 표 1인용 화로도 어느덧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어이구야, 됐네. 잘 하면 이거 오래 쓰겠는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소고기 한번 구워 먹어봅시다.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을지 일단 통 속에 숯을 넣고 불부터 피워보는데요. 어이구 됐네. 이야 잘 됐네. 탁 혼자 먹기 딱이네. 그 사이 밥도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상차림에 들어갑니다. 혼자서 먹다 보니 뭐든 먹을 만큼 조금씩만 담는데요. 한 야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은 가니까 뭐. 이거 무슨 쌈이에요? 족발에 그 저 쌈 싸먹다가 요즘 족발집에 다 쌈 주잖아요. 어이구 백김치 족발집이 엊그저께 시켜 먹을 때 그냥 족발만 먹고 이건 안 건드렸더니 저 여기 이렇게 또 요긴하게 쓰네. 눈 깜짝할 새에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집시 맨표 1인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화룡점정, 숯불화로까지 가져다 놓으면 오케이. 어우 딱이네 딱. 잘 됐네. 어우 녹았네. 숯불향이 솔솔 올라오는 화로 위에 소고기 한 점을 조심스레 얹어놓고 소금을 살짝 뿌려봅니다. 오. 기가 막히네. 아, 이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죽이네. 자, 완성 차렸으니까 먹어봅시다. 우선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집어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해봅니다. 후라이팬에 구워먹는 거하고 이 숯불에 구워먹는 거하고 천지 차이구만. 이번엔 상추 위에 밥과 고기 그리고 오징어 젓갈을 얹어 한 번 더 맛보는데요. 그리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다 먹어야겠다. 요즘은 고기 망가져.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TV를 켜는 집시맨. 무엇을 보나 했더니 방송이 아니라 CCTV입니다. 차가 특이하다 보니까 좀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 바깥에 뭐 좀 볼 일도 보시는 분도 있고 차에다가 그래서 자꾸 저렇게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평상시 생활할 때도 잠깐잠깐씩 이렇게 봐요. 주위에 또 누가 오나. 집식하에서 혼자 지내면서 생긴 오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여기서 사시면서 여행 다니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가정이 있으면은 가정 때문에도 집에 들어가는데 혼자잖아요. 저희가 운행을 나가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인데 그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아니 구할 필요가 있을까? 18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평식 씨. 전기공사부터 버스 운전까지 쉼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은 그에게 우울증을 안겨주었는데요.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여행 덕분이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이혼한 지가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도 있었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뭐 엄마 역할까지 하면서 외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솔직히 그것도 스트레스도 있었고 집에 다만 있으면 잡생각 5만 가지 잡생각을 많이 하는데 연수로는 한 4년 정도 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이 얘기 저 얘기 인생 얘기도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지금.